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반갑습니다. 대구에 사는 고은아입니다. 고은하님이요? 예. 예, 나이가? 85세요. 그래요, 은하님.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먼저 종목 받을게요. 종목 어떻게 되세요? 예, 포스코 ICT 네, 매수가 얼마요? 9,379원에 16.33%고요. 16%, 9,380원에 16% 정도 되네요. 예, 좋아요. 네. LG 디스플레이 26,700원에 48%. 48%요. 26,700원에 48%. 48%. 예, 한50% 됐네요. 예. 모두 투어 24,613원에 35.71%. 35%. 24,600원에 한35% 되시네요. 좋아요. 이 중에 제일 궁금한 종목은? 모두 투어랑 포스트코 ICT. 모두 그래요. 투어가 더 궁금해요. 그래요. 모두 투어, 오, 그래요. 25,000원. 모두 투어,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아, 여름에요. 한 8월쯤인가? 아, 그래요? 모두 제가 투어, 초보라서 너무 못하죠. 아니에요. 모든 초보는 다 있어요. 야, 누구는 다 초보는 있는 거고 괜찮아. 근데 모두 투어가, 여름에 좋게 보이셨어요? 제가 사기 좀 얼마 전에 TV로 추천주로 받아가지고 샀는데, 어떤 거요? 어떤 거 추천이? 모두 투어를 제가 사기 한좀 전에, 한 20일 전쯤이에요. 아, 어디서 추천을 받으셨어요? 예, 예, 그래서 샀는데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두 투어와 하나 투어 이거 잠깐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이게, 예, 화면 잡아주세요. 차트요. 예, 이게 모두 투어예요. 이게 모두 투어고, 예, 이게 하나 투어예요. 보시면 어때요? 모두 투어가 하나 투어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내려왔다는 걸 보이시죠? 이게 모두 투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하나 투어예요. 어때요? 어느 게더 안정적인 모습입니까, 현재? 하나 투어가 더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모두 투어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쪽 업계에 잘 생각하셔야 될게 있어요. 뭐냐? 지금 여행업계 물론 어느 정도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행업계 좋다는 거는 작년부터 이미 그거를 올 초까지 주가에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너무 많이. 그런데 이제부터 너무 많이 써먹었기 때문에 더 좋은 뭔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행업계에 솔직히 말해서 더 좋은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더 좋은 뭔가가 나오고 있나요? 환율 유리해요, 지금? 여행객들한테? 환율은 나쁘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여보세요, 은하님. 네. 환율이 지금 여행객들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것 같은데요. 워낙 그러니까, 강세가 예. 여행객들한테 좋아요, 나빠요? 우리나라 나가는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나갈 때, 좋아요, 나빠요? 좋죠. 아, 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워낙 강세는 실은 여행주한테 나쁠 게 없어요. 뭐, 물론, 그 손익을 따져서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안 좋은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나쁠 게 없어요. 왜? 소비가 늘고 있잖아요. 소비가 늘때 원화 강세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FT에서 보면은, 원화 강세는 무조건 뭐예요? 원화 강세는 뭐예요? 이렇게 자꾸 공식화 시키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원화 강세가 여행주에 미칠 때요, 소비, 그때, 소비가 만약에 줄 때는, 소비가 지금 막 너무너무 막 지금 극심하게 줄어 있어. 이럴 때는 원화 강세가 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여행,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소비가 늘 때, 지금 전체 소비가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우리나라 신용 소비는 이런 게. 백화점들이나 이런 데 그래서 주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소비가 늘 때는 잘하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소비가 늘때 원화 강세는 실은 여행주한테 플러스 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실은 여러분. 근데 여행주에서 지금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그래서 이거를 하나도 이 포인트를 잡아내시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방송 봤더니. 지금 여행주에 답이 안 나오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과거의 원화 강세 이럴 때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과거의 원화 강세 그게 아니라 신용, 그러니까 개인들 소비가 늘어나는 그 모습이 나타날 때 원화 강세는 좋은 건데 그때 주가가 빠지면 이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여행주들은 주가가 앞으로 당분간 이런 뭐 이런 상승 당분간 안 일어난다예요. 모르셨죠?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모르시고 차트로 보시니까 백날 가도 주식을 못, 이거 대응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두 투어, 일단은 모두 투어 23,000원에서 이거 23,000원에서 4,000원 선까지만 오면요. 이거 그냥 매수가 거의 근처 오니까요. 그때 네. 다 정리해 주세요. 아, 예, 오래 끌고 가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포스코, 예. 네. 내년 휴가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나요? 자꾸 여러분들이 근데 왜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지 알긴 아는데, 주식을 지금 끌고 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한번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끌고 가시는 게 크세요. 한번 되겠지. 근데 제가 봤을 때 되겠지보다, 안 되겠지 할 때, 될 때가 더 많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데서 얼마든지 승부를 내실 수가 있는데 그 기회를 굳이 포기하실 필요가 또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그 부분이 걱정돼서. 아시겠죠? 그래요. 그리고 포스코 ICT는 차트로 빨리 할게요.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 현재 9,380원, 9,380원 16%인데요.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올라가서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 빨리 반등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 못 하고요. 이 가격 보이시나요? 7,800원? 7,800원 깨지면요. 이거는 그냥 손절 치세요. 7,800원마저 깨면 얘는요. 이거 저점 보러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 거기서 깨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엘진스플레인 아까 혹시 제가 상담했어. 이야기를 굳이 여기서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예, 1부에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까 앞 전화해서 혹시 엘진스플레인은 거기서 또 한번 이렇게 이따가 재방송을 한번 다시 보시면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아마 같은 의견을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엘진스플레인은. 그래요. 세종호 상담해 드렸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 누구든 초보는 있어요. 초보 시절을 다 겪어야지 그다음 잘하는 거지. 무슨 초보 시절 안 겪고 어떻게 잘해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주눅들지 마세요. 초보 때는 못하는 게또 당연한 거고. 고쳐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